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가출 탐구 생활. 먼저 여자의 가출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랑 뿅뿅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만나 놀았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걸 보니 이런 게 정말 사랑인가 봐요. 이때 엄마가 노크도 없이 여자의 방으로 쳐들어와요. 엄마 왈.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그놈이 맨날 밤늦게까지 안 들여보내는 그 시커먼 놈이냐. 엄마가 얘기 좀 해야겠다. 라며 전화기를 빼앗아요. 그러더니 엄마가 남친에게 맨날 늦게 들여보낼 거면 우리 딸과 헤어지라며 전화를 끊어버려요. 여자가 엄마에게 남친 앞에서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 오빠가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방방 뛰어요. 그러자 엄마가 여자의 등짝을 가격하며 넌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하지 말라며 외출 금지 선언을 해요. 외출 금지 선언에 충격을 먹은 여자는 내 나이가 20살, 법적으로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성인인데 무슨 외출 금지냐. 내가 엄마 거냐며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집안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다는 더한 협박까지 해요. 여자는 외출 금지 선언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 생각해요. 여자는 이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로 하며 가출을 선언해요. 엄마에게 자신이 어른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출한 여자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여자가 친구들에게 오늘은 밤새도록 마셔 마셔 달려달려를 할 것이니 집에 갈 생각은 말라 허세를 피워요. 그러자 친구들이 통금 시간은 어쩌냐요. 여자는 통금 시간이 뭐냐, 먹는 거냐, 앞으로 나는 독립적인 행동을 할 거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쳐요. 오늘은 마음껏 삐뚤어질 것이니까요. 이때부터 여자는 재미없는 일들에도 더 깔깔 웃고 더 재밌는 척을 해요. 이것은 엄마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반항의 의미예요. 집을 나가서도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낸다는 걸 알면 엄마가 더 약올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시간이 갈수록 혹시 엄마 전화가 오진 않을까 핸드폰으로 자꾸 눈이 가고 엄마가 잡으러 오진 않을까 긴장되어 문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헐, 통금 시간이 다 되도록 엄마가 깜깜 무소식이에요. 전화가 없는 걸 보니 엄마도 완전 화난 것 같아요. 여자는 엄마가 날 내쫓는다는 의미로 전화를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쫄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편해진 여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없어져요. 여자는 남친을 만나야 한다 뻥깐 뒤 술집에서 나와요. 여자는 지금이라도 굽히고 들어가야 하진 않을까, 그럼 덜 혼나지 않을까 하며 마음이 약해져요. 하지만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해요. 이때 아싸 가오리, 여자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엄마에게 걸려도 혼나지 않으면서 집도 아닌 언니네 집으로 가기로 해요. 여자가 언니네 집에 도착했어요. 여자가 언니에게 엄마가 통금과 외출 금지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언니도 내가 여기 있는 걸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며 마음에도 없는 오버 액션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 언니는 몰래 엄마에게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걸 흘려줄 것이에요. 그런데 헐, 언니가 네 맘대로 하래요. 이 언니 자기 동생이 삐뚤어져도 상관이 없나 봐요. 이 언니 완전 비호감이에요. 언니네 집에 가출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요. 집에서 입을 옷도 없고 쓰던 화장품도 없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불쑥 찾아오니 전부 눈치가 무지 보여요. 이때 여자는 언니가 나를 억지로 집에 데려다 주길 바래요. 내 발로 집에 들어가는 것보단 언니 손에 끌려 억지로 들어가는 게 덜 뻘쭘하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여자를 집에 보낼 생각이 없어요. 여자가 언니에게 혹시 엄마한테 전화한 건 아니겠지 하며 엄마에게 전화해달라는 뜻을 은근슬쩍 어필해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전화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래요. 이 언니 내 친언니 맞나 몰라요. 언니가 여자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걸 안 여자는 한없이 불안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엄마가 여자를 찾지 않는 걸 보면 여자를 쫓아내려는 게 분명해요. 집에서 쫓겨나면 언니네 집에서 형부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언니네에서도 쫓겨날 게 분명해요. 이때 여자는 앞으로 어디서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슬퍼져요.
외출 금지가 풀릴 때까지 납죽 엎드리고 조용히 집에서 있는 건데 왜 나왔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때 연주 어디 있어? 원래 언니 집에 문이 열리며 완전 열받은 엄마가 들어와요. 언니 연락했어? 언니가 몰래 문자를 넣었대요. 여자는 겉으론 언니에게 왜 문자를 했냐며 방방 뛰지만 속으론 언니가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가 반가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기로 하며 집에 가기 싫은 척 내빼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요. 그러자 엄마가 어디서 베어먹은 버르장머리냐 여자의 등짝을 가격해요. 엄마에게 등짝을 맞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며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와요. 등짝을 맞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여자가 할 수 없이 끌려간다는 듯 일어서요. 여자가 엄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와요. 엄마가 한 번만 더 나가면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무시무시한 선언을 해요. 여자는 나가긴 어딜 나가냐, 평생 엄마 옆에 꼭 들러붙어 살 거라 생각하지만 몰라 몰라를 외친 후 방으로 들어와요. 여자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편안함과 안도감이 밀려와요. 역시 내 방, 내 침대가 최고예요. 여자는 다시는 가출 따위 꿈에도 꾸지 않기로 하며 편안히 잠에 들어요. 역시 집이 최고예요. 다음은 남자의 가출 탐구 생활이에요. 만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헐, 엄마가 등짝을 가격하며 지금이 몇인데 이제 들어오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냐, 계속 이렇게 니 멋대로 할 거면 나가서 살라는 막말을 쏟아내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 살라는 말에 열받은 남자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남자가 와, 우, 허, 차, 를 남발하며 주변에 헛발질을 해요. 엄마는 내가 집 아니면 갈 데가 전혀 없는 줄 아나 봐요. 남자가 간다고만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친구들이 안자번호로 연병장 한 바퀴 반이 넘어요. 남자는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내가 어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로 해요. 남자가 친구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엄마의 만행을 성토해요. 국가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법으로 인정받은 성인인데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나가라는 게 네가 봐서 말이 되는 상황이냐. 난 용납할 수 없다며 방방 뛰어요. 이때 남자가 친구에게 며칠만 신세 좀 지자고 해요. 순간 친구의 얼굴에 미묘한 경련이 일어나며 5초간의 어색한 적막이 흘러요. 생각보다 친구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요. 왜? 하지만 나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기로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자가 자려고 친구의 침대에 눕자 나는 혼자 자는 버릇이 있으니 바닥에서 자면 안 되겠네요. 야! 숨소리가 들리면 못 자니까 입으로 숨 쉬래요. 뒤척이는 소리 나면 못 자니까 몸을 고정시키래요. 집 없는 서름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알았다고 진짜. 다음 날 눈을 떴어요. 야. 그런데 헐, 친구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 내일 부모님이 올라오신대요. 저건 분명 나가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사실 나도 오늘 독립 준비 때문에 바빠 나가려 했다며 쿨하게 친구네 집에서 나와줘요. 저 시키는 내가 지네 집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줄 아나 봐요. 남자가 친구들에게 며칠 신세 좀 지자며 전화를 돌려요. 그런데 헐, 고향에 내려왔다, 엄마가 와서 안 된다, 방을 뺐다는 등등등 핑계투성이에요. 여기저기에서 까인 남자는 역시 집뿐인가 싶어 마음이 살짝 약해져요. 하지만 싸나이가 큰 소리 다 쳐놓고 이대로 집에 갈 순 없어요. 남자는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남한테 의지하려고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까짓껏 친구 집이 없으면 어때요? 숙식 알바를 구하면 돼요. 이때 남자는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들어가요. 첫 번째 가게로 들어가요. 나이가 어려서 안 된대요. 두 번째 가게로 들어가요.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13번째 가게로 들어가요. 안 와. 잘못 올린 광고래요. 뺑뺑이를 돈 남자가 벤치에 주저앉아요. 이젠 말할 힘도 걸을 힘도 없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남자는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어떨까 살짝 약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굽힐 수 없어요.
숙식 알바가 안 구해지면 어때요? 하늘을 입을 삼아 벤치에서 하루 비비면 되는 것이에요. 난 젊으니까요. 날씨도 따뜻하니 스르르 잠이 들어요. 이때 시끌시끌한 소리에 눈을 떠요. 헐, 무서운 10대의 대명사 왁스 떡칠 고딩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동으로 눈을 감고 다시 자는 척해요. 이때 한 녀석이 죽었나 봐 라며 남자를 계속 찔러대요. 이를 악물고 참아요. 약 한 시간 동안 죽은 척을 하던 남자가 고딩들이 간 걸 확인하고 발딱 일어나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숙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찜질방이라도 가기로 해요.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달랑 3,000원 뿐이에요. 이때 아싸가오리, 내 방에 있는 돼지 저금통이 생각나요.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엄마도 신경 쓰여요. 그런데 집에 좀 가면 어때요? 내 집은 내가 찾겠다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온 남자가 불도 켜지 않고 까치발로 사방을 수색하며 스텝을 밟고 있어요. 내 집은 내가 찾으러 왔는데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초스피드로 돼지 저금통을 갈라 동전을 다 쑤셔넣고 집을 나서려는데 오 스멜,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김치찌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냄비까지 씹어먹고 싶어요. 하지만 저걸 먹었다간 엄마에게 항복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내고 먹으면 되잖아요. 한 끼 식사를 마친 남자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식탁에 동전 53개를 내려놔요. 50개는 김치찌개 값, 나머지 3개는 팁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니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엄마가 오기 전에 나가야 하지만, 맞아요, 좀 자면 어때요? 숙박비 내고 자면 되잖아요. 남자가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며 쿨쿨 잠이 들어요. 그런데 헉, 엄마가 밥 먹으라며 남자를 깨워요. 화들짝 놀란 남자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밥을 먹으라니, 이렇게 나의 가출 사건을 무마하려나 봐요. 남자는 나가더라도 엄마의 성의를 봐서 밥은 먹어주고 나가기로 해요. 이때 엄마가 밥을 다 먹었으면 재활용품 좀 내다 놓으래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하긴 내가 없으면 저 재활용품들은 집에 쌓여갈 게 뻔해요. 그렇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거예요. 남자는 먼 미래를 위해 이번 한 번만 엄마를 봐주기로 해요. 만약에